여기 동네에서 제일 비싼 카페 왔어요. 파스타 두 개 시키고 음료 두 개 시키고 비싸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케이크 하나 시켰는데 1,400 페소 나왔어. 35,000원 정도? 이 카타르 돈으로 100리아 정도잖아. 그런 지출 우리가 한다고? 할인 없이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약간 부담이 되긴 하네. 뭐 멋있게 나왔어. 봐봐. 멋있어 보이잖아. 봐봐. 정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뭔가 사건이 있었어. 문짝이 한쪽이 떨어졌어. 잘 안 열렸어. 내가 아까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안 돼갖고 장인하러 오셨어. 여기 사람 불러갖고 새로 이거 용접하기로 했어. 그래서 막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걸 할까? 여기 앞집처럼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할까? 또 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차도 아닌데 우리 차가 있으면 뭐 우리가 여기 살면 뭐 그 정도는 있으면 좀 편하겠죠. 그런 거 필요 없지. 뭐 내년에 뭐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상황을 봐서 이렇게 장인 용접을 직접 하신대요. 그리고 내일 이제 사람 와갖고 이거 교체 자체를 하기로 했어. 다양하게 하시죠. 주연마 동창들이 왔습니다. 초등학교? 아? Elemental School? Yes. 네, 동창이래요. 네. 뭐 더 온다고 하는데 How many people will come more? 몰라. It's a video, YouTube video. I need to say. 더 왔어. 주연마 친구 더 왔어. 쥐에도 왔어. 놀고 있어. 뭔가 모르는 애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엄마 그 친구들 애기들도 왔나봐. 비 오는데 진짜 놀고 있어. 큰일 벗겨지네. 참 참 비가 오니까도 시원하네. 막 방금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집에서 제 엄마 친구 중 한 명이 소개해 줘갖고. 어? 자동차 이렇게 빼놨네? 주여 부른다. 오오오 잘해. 아 그렇게 청소해놨어. 필터 엄청 오랫동안 돌려놓고. 오오오오오 봐봐. 오오 여기 있으니까 다른 애들 저렇게 하니까 쟤 따라하는 거야. 오오 엄청 오는데? 왜 수영해? 오, 이거 봐봐. 점프 저렇게. 자, 열심히 책을 읽고 있어요. 휴가 시작되고, 휴일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총경사를 읽기 시작했고, 아마 시작하기 전부터 읽었나? 휴일이? 여기 와서 다 읽었고, 그리고, 엊그저께랑 어제까지 해서 한 권도 도둑감정서라는 풀어 쓴 그런 책이에요. 도둑감정서라고 스미스 아저씨가 쓴 건데 북브론슨 아주 좋게 읽었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한 건 인류의 조건 이런 게 자기 개발서인데 아주 좋아요. 이런 책 읽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앞으로 뭐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반성도 하고 동기부여도 하고 물론 그이가 항상 되죠. 이런 책을 읽으면. 그리고 뭐 테슬라 전기차 종종의 소유자 이거 테슬라 이거 이 책은 그거 같아요. 앨런 머스크의 자서전? 자서전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사람이 쓴 건데 그 책을 공문으로 만든 건데 이렇게 좀
제목을 좀 다르게 한 것 같아. 또 이런 책 읽을 거고, 인간의 흑역사. 칩워 이것도 다시 읽을 거고. 그리고 또 읽을 게 레브레지 이것도 다시 읽을 거고. 저는 뭐 새롭게 책을 읽기도 하는데 반복해서 읽기도 해요. 아마 이번 휴가 동안에는 이런 거 다 읽고, 돈의 심리학 읽고, 사피엔스 다시 읽고, 칩워 읽고. 뭐 어떤 책들은 읽는데 뭐 한 10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야, 총균세가 좀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너무 두껍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떤 책은 몇 시간이면 다 읽죠. 200페이지 뭐 이런 것밖에 안 되는 애들. 뭐 이렇게 있습니다. 날씨 봐봐. 뭔가 멋있잖아. 카타르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런 날씨. 요란스럽긴 하지만. 그래요. 엄청나다. 이런 거 봐봐. 저는 이렇게 비 오는 거 너무 좋아해요. 서울 봐봐. 너무 자연이잖아. 그 자체가. 자연과 이 우리 인간 사회와의 만남. 이런 콘크리트 바닥 이런 게 다 인간 사회잖아요. 인위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좀 줄이고 이런 거 막 막고 지붕에 막고. 저 애들은 막 계속 수영하고 있고. 시원하다.